하는데 그래? My name is Haeran Cho. I came from Korea 9 years ago. I'm a manicurist. I'm 50 years old. 여기 반나절 거 놓고 여기에 또 반나절 구워놨어? 나? 나.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 제가 일을 한 지 9년이 되었어요. 그랬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움도 많았고요.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그 미국 여자들이 있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너버스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9년을 일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. My job is teaching my patients how to take insulin, but I've learned a lot from patients who use FlexPen. FlexPen comes pre-filled with the insulin I take, and I can dial the exact. 손님들하고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먼저 이름을 먼저 물어보고요. 또 그 사람이 직업이 있는지, 또 아이는 있는지, 결혼했는지, 또 그 가정 상태 어떤지 그런 거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릴레이션십을 쌓아가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렇게 스스럼없이 다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 같은 손님들도 많이 있죠. 이 네일 살롱이라는 데가 내 몸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몹시 바쁠 때는 정말 너무 바쁠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. 뭐 이렇게 뭐 정말 고개 한번 못 들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몸이 많이 지쳐요. 몸이 많이 지쳐서 그럴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. 우선 어깨, 팔, 또 이런 허리 부분, 또 눈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다 좀 많이 약화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케미컬들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한 또 이런 기관지 이런 것도 많이 안 좋을 거고요. Hurricane. You tell me that's right. Yeah. 미래의 희망사항은 뭐 제가 조그만 저의 샵을 여는 것이고요. 그렇게 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게 그렇게 조그맣게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그렇게 일하면서 또 제가 취미생활하는 그런 뭐 악기, 뭐 피아노 이런 거 계속 하면서 그렇게 문화생활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그 소망입니다.